우리 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새 마음을 주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애굽에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고 바로에 가가지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못 견디는 바로가 말하죠. 내가 잘못했다.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 그리고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죄가 이미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새 마음을 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떠한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강팍하게도 되고 새 마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뭐 주시오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떤 물건은 처음부터 이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은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그 명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품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냥 미련 없이 내버립니다. 그러나 명품은 쓰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것을 수선해서 쓰는 것이죠. 사람도 불량품이 있고 명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불량품을 사용하다가 그거 망가지면은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나 명품은 사용하다가 망가져도
하나님이 조금 손을 보고 부품을 갈아 끼워서 새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분기점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스스로 불량품이 되기도 하고 명품이 되어지는 것으로 결정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최상품의 명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량품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품은 뜻이 거룩하여서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다. 양문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먼 거리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양이 그냥 먼지가 먹고 더러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양문에 와가지고 물로 다시 깨끗이 씻기는 곳이에요. 그것이 양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헤우리치게 하는데 그때에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계속 나가지고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고 결국 거기에는 그 병자들을 위한 쉘터를 다섯 동이나 지어놨었다 이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었다. 그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집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병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 쉘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언제쯤이나 통하는가 하고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뭐 장님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손 마른 사람도 있고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각색 병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자들 중에 38해를 병으로 앓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그 발견된 병의 원인이 32,500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00가지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는 아직도 고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많은 질병을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은 왜 오는가? 첫째는 죄값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그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현대의학으로 말하면은 그 뇌졸중을 환자지죠. 자, 예수님에게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환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사닥다리를 갖다 놓고 이 환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가지고는 그 환자를 들것에다가 매달아가지고는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앞에 상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이거 오늘날 같으면은 왜 남의 재산에 이렇게 파손을 시키는 거 하고 당장 경찰 부를 일이겠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는 사죄권을 행사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장소에 성경을 잘 아는 그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는데 사하겠느냐? 그래서 참남하도다 이 말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돌을 들어가지고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했으니까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쉬워요? 그거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것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한 병은 먼저는 죄사함 받아야 다음에 병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은 죄사함이고 후는 고침받아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원인이요, 병은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 말하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모두 다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은 본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주는 사제권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 저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래서 환자를 덜것에 메고 온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사닥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환자를 올렸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자를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상 앞에다가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사제권을 행사했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물론 서기관들의 말이 맞아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이지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콕 찌르면서 당신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해요. 나만 죄 지었어? 넌 죄 안 지었니? 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적을 당했을 적에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그거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면은 그거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적에 이 환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못 고치면은 말지 그만두지 왜 남의 죄 문제까지 덜추는 거요? 이런 반항심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병은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는 깨끗이 긍정했습니다. 청중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 사제권이 행사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제권을 행사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왔어요.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냥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날이 안식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보고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메고 가는 것은 그 옳지 않은 거다. 율법에 그 어긋나는 거다. 그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메고 가면은 율법에 뭐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네가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자리를 메고 가니까 노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가 나를 낫게 한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인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는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으로 앓고 있었던 것을 죄로 인한 병으로 진단했습니다.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해서 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다 이 말이죠. 요한 예수록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예수록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내 종들을 가리켜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죄가 무엇이요? 두아디라 교회에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깨닫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처리하게 합니까? 그 뒤를 다시 보니까 2장 22절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하라, 경각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침상에 던진다. 이것은 병에 던지겠다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죄값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까지도 죽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았다. 죄라는 것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고 나면은 식중독을 일으키잖아요. 뭐 상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창자가 그냥 뒤틀리고 배가 아픕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뭐 그런다고 그게 건강해집니까? 속에 있는 독을 다 토하여 내야 되지. 그래야지 속이 편안하지요. 죄는 독소와 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는 뼈가 마르는 고통과 괴로움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육체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은 적어도 죄병은 앓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마귀병은 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골라가면서 알아야 돼요. 이거 조금 이해되어져요? 아니, 병도 골라가면서 알아야 된다. 나 신경성 소화불량,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 앓는 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신경성 병이 걸려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죠. 마귀병,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죄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골라가면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육신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로 죄 씻음 받았을 적에
질병에서도 놓임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적에는 120명이 입학했어요. 뭐 1960년대니까요. 근데 졸업할 적에는 4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뭐 그 40명이 또 다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40명 중에 정말 마음을 나누는 참 귀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았지만은 참 인격도 온만하고 좋고 목회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40년 이상을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분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 올 때마다 제가 심어하는 교회 뭐 시카고도 오고 뭐 피닉스도 오고 뭐 아틀란타도 오고 뭐 와서 설교도 해주고 그랬어요. 이 친구는 인품이 참 좋고 목회도 잘해서 한국에서 1,000명 이상 목회를 했어요. 또 교회도 잘 건축했어요. 또 친구들이 뭐 총회장 출마하라고 추천하는데 총회장 출마하겠다고 그냥 출마만 하면은 총회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명예욕도 없어요.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했어요. 또 실력도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여러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교수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그 친구가 골프 치다가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신청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암 판정을 받았어요. 뇌에 암이 생겨가지고는 자꾸 커지니까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 제가 친구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보기에는 참 훌륭한 좋은 친구였는데 왜 목사가 뇌암에 걸리지? 공중나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런 질병을 앓을 적에는 회개하라는 경고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피값을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죄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나누는 친구였기 때문에 구원을 염려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첫째, 당신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인기를 타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례비를 받아챙겼다. 그것은 복음을 돈 받고 파는 것이다. 본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 외에 신학교에서 강의한 것 외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하고 사례비 받은 것은 그거는 복음을 돈 받고 파는 것이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들여왔어요.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뭐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니까 장례 예배는 죽은 자의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 그거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성경에 보면은 시체는 다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정한 시체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느냐?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화환을 다 보내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름으로 보내요. 여성교회 이름, 남성교회 이름으로 성도가 죽으면은 화환을 갖다 보내요. 그러면은 죽은 자 앞에 음식을 갖다 놓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다 알아요. 그럼 꽃을 갖다 놓으면은 그거는 장례 문화래요. 문화라는 말만 붙이면 죄가 아닌가요? 그거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장례의식은 있었어요. 장례의식.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적에 뭐 거리가 머니까 70일을 고굴을 하면서 장례의식은 했죠. 그러나 예배는 안 드렸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국장을 치러 주었어요. 그러나 시체 놓고 예배는 안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적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거기에 제자들이 예배 드리고 그 시체를 가져왔습니까? 그냥 세마포에 싸서 그건 의식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자, 이 문제 우리가 모르고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적했다. 합당하다면은 회개해라.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국 가기 힘들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를 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가 아니었다면 목회가 아니라 그거는 비즈니스다. 정말 내게 맡긴 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느냐, 아니면 교회 성장을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고 목회를 했느냐. 그 외에 뭐 몇 가지 더 썼어요. 40년을 친구로 사귀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친구겠어요? 뭐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편지를 보내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보이는데 친구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였어요. 암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회개가 다 이루어지니까 암이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고 딱 그 상태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미국에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식사했어요. 자기가 은퇴한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 잘못했다고.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회개 간증했는데 자기도 울고 교인들도 울었대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글썽글썽 떨어서 같이 울었어요. 죽을 줄 알았던 그 종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암이 딱 멈춰진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 오기를 기다려요. 그 종들이 회개가 안 돼가지고 구원에서 나고 되면은 주님은 너무 슬퍼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들이 회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이것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철저히 회개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의 말만 믿고 있다가 그냥 꼴깍하고 죽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죽으면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에서 나고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고 천국 갔다고 환송 예배 드리지요? 아니에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모든 병은 다 죄로 인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자, 병 걸리는 원인은 많이 있어요. 첫째는 죄병으로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 두 번째는 병의 원인은 모르지만은 고침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도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병도 있다 그랬어요. 뭐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몹시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울 자신은 그 병을 그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시는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하여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병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는 겸손해지고 그는 능력이 머무를 수 있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병은 나의 교만을 꺾어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병도 있다 그랬어요. 또 다섯 번째는 내게서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한 고난의 병도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이 자기 건강관리 잘 안 하죠. 운동 안 하죠. 그러면서 또 과식하지요. 과음하지요. 과로하지요. 그러면서 병이 생기면은
하나님 건강 지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병 생기면은 왜 나만 이런 병이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자기 건강 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 주었을까? 예수님이 그곳에 와 가지고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병자는 다 나을지어다 하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38년 된 이 환자는 가만히 누워서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작위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어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니라. 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천 초목이 다 말라서 기근으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사라바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사라바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 하느냐? 그 과부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가루 딱 한 주먹 남아 있는데 나무를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는 그 다음에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가루통에 먹고 나면은 또 그 가루가 생기고 먹고 나면은 또 그 가루가 생기고 3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다. 그 땅에 3년 6개월 기간에 많은 과부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3년 6개월의 기근을 면하게 했느냐 이거죠. 나다네엘이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경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니엘의 친구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래서 나다니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압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은 혼자서 은밀히 무화과나무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한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그걸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진실을 보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즉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십니다.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도 혼자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혼자 있을 적에 사람의 모습이 가장 정직하게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어떤 사람도 단 혼자 있을 때는 없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옆에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압니다. 악인에게는 그 악한 마음과 행실을 기록하고 선인에게는 선한 마음과 행실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행위록에다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비디오 사진 찍는 것처럼 다 정확하게 찍혀가지고 기록으로 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각 사람에게 감추인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은밀한 데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 가운데 있을 적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투성이고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게 되게 되면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 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불교 설화에는 오다 가다 오다 한번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작위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을 적에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혼낼 적에 아이는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매달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엄마가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해초를 들고 자녀를 때리면은 자녀가 엄마 싫다고 아주 도망가 버리면은 그 자식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적에 그때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했어요. 다윗은 들에 양을 치고 혼자 양을 치다가도 외로울 적에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하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눈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보면은 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사자에게 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사자를 쫓아내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길 사람은 저 다윗이다 하고 다윗에게 그 백성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행위와 마음이 올바른가를 저울로 달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옳은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혼자일 때에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죠. 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럼 치료하는 광선은 바로 성령의 역사죠.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 그 의사로서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치료하는 여호와, 그거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 의학적으로 치료는 계속 치료해서 테이크 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치유는 완전히 깨끗이 나은 것이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번역이 잘못됐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 성령이 빛으로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단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빛 가운데서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때는 죄도 다 타버립니다. 내 몸에 있는 어떤 병균도 섭씨 40도가 넘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은 뜨겁습니다. 내 몸에 암세포도 다 죽여버리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길 가다가 한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얹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 이 주님과 문둥병자의 대화가 얼마나 잘 맞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 걸리는 거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병 걸렸을지라도 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이 문둥병자는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애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혈루증에는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이 병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이 가진 재산 다 치료비로 탕진했습니다. 세상에 의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해치고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그의 손을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죠. 이 여인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을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옷을 닿았으니 나는 어찌할꼬.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을 적에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졌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병자들한테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는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축복된 말씀을 했는데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치유하는 빛으로 임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질병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질병의 몸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이 너에게 임하면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타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화제같이 우리가 절려 뛴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려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니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새 마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